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윤석열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면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임당 조수진은 이번 기회에 점수 한번 따보자라는 심산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주장을 했다가 이 역시도 거센 비판 여론에 결국 사과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수진의 사과 역시나 개사과였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다짐의 성격이죠. 그런데 조수진은 어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은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대안처럼 나왔다는 식으로 부각이 됐다라면서 야당과 언론들의 공세에 억울하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남도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 제안이 뭐가 문제인 것이냐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전남대를 찾아왔고 또 당 정책위는 천원의 아침밥 운동을 전국의 모든 대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조수진은 이 민주당의 주장과 자신의 주장이 뭐가 다르냐며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소리죠. 이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수진의 주장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의 특성상 한창 나이에 아침도 못 먹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부담 없이 밥을 먹으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조수진의 주장은 윤석열이 양곡관리법 거부에 따른 비판 여론이 일어나니까 후속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밥만이 먹으면 여성분들 살 안 찐다고 이 대책까지도 아는 대책을 내놨으니 욕을 먹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같은 논리가 되는 것입니까?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죠. 딱 국임당 수준스러운 발상을 내놨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자살률을 줄이겠다고 번개탄 생산금지 정책을 내지를 않나 뭐 출산율을 높이자면서 20대에 애 셋을 낳으면 군대 면제를 시켜주겠다는 정책을 내지를 않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대가리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저러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지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내년 총선 이후에는 정치권에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아마도 또 종편 채널에 나와서 뻘소리나 장렬하면서 지내실 텐데 어차피 뭐 그쪽 채널 볼 일 없으니 1년만 참으면 조수진 얼굴 볼 일은 없을 듯합니다. 자, 그런데 안 봐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앞서 윤석열이 부산의 일광 횟집에서 회식을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어난 바 있죠. 사진을 본 시민들은 일제히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이 사진은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판단과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조폭 영화 같았다 그러면 조폭 영화인 것이죠. 또한 이후에 제기된 의혹 중에 시민언론 더탐사가 제기한 의혹이 또 다른 이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탐사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광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자면 첫째,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 둘째, 건진밥사의 소속 종단은 일광조계종. 셋째, 윤의 40년지기 측근인 동해시 황사장의 건물명은 일광. 넷째, 그 황사장이 갖고 있는 절 중 하나는 일본 조동종. 다섯째, 일광은 영어로 sunrise, 우길기의 상징이다. 서울경찰청의 외삼촌 강진구 기자에게 욕을 퍼부었던 하동암자의 현판도 일광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놀랍지요. 우연을 좋아하는 윤석열인데 어쩌면 이렇듯 하나같이 기가 막힌 우연처럼 일치를 하는 것일까요? 삼광도, 팔광도, 똥광도 아닌 하나같이 일광이라는 이름을 쓰는 우연을 과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탐사의 이런 의혹 주장에 대해서 국임당의 하태경 의원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광 횟집에 대한 칠몰이 너무나 역겹다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필연 같은 우연이 겹치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태경이 이처럼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은
저 일광 횟집이 자신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뭐 그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친일 몰이가 역겹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동안 니네들이 수십 년간 엽겹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써먹었던 종북몰이 빨갱이몰이 간첩몰이 아니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자신들이 그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먼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니들이 저지를 땐 괜찮고 왜 당해보니 아프십니까? 자, 또한 윤석열이 친일하는 것 역시도 사실인데 무슨 친일몰이를 한다고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무십니까? 지나친 과민 반응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반증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이낙연 전 의원이 장인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 머무를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장례식장에는 이낙연계 의원들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오후 3시 정도 조문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13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이 만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미 기레기들은 이낙연의 조문 정치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이낙연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극우 기레기들은 뭐 한상의 두 호랑이라는 타이틀로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후한무치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고 또 다른 기레기는 돌아온 이낙연의 긴장하는 친명계라는 타이틀로 갈라치기를 시도하려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레기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긴장할 일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론이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둬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낙연이 정치권에 몸을 다시 담으려 한다거나 또는 수밖에 의원들이 이낙연과 모종의 음모를 꾸미려 한다라면 절대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민주당에 발의한 입법안에 대해서 전면 거부권을 시사한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한 이 방통위의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이 추천이 됐었는데 윤석열은 이번 추천 역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힘당은 최민희 전 의원이 2016년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복권이 됐는데 이 부분을 두고 방통위원회 문제가 있다라고 현재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통위의 견제를 위해서 여당 몫과 야당 몫이 있는데 여당 몫도 아닌 야당의 몫을 거부한다는 것은 야당과는 뭐가 됐든 간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민주당도 윤석열의 직권 오남용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끔한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이 됐던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